네, 안녕하십니까. 아멘델리 발행인 정승열입니다. 네, 예.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습니다. 아, 저는 가천시 새마을의 회장 김진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새마을운동을 저희 나라를 보며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하셨고, 네. 새마을운동이 우리 나라의 굉장한 산업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저는 대한민국 외 지금까지 그 경제력을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됐던 게 저는 새마을운동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는 박정희, 중국에는 홍석표, 이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막 동네마다 노래도 막 부르기도 신나게 막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어린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 아버지, 뭐 할아버지, 아재들 뭐 이렇게 해서 막 집마다 뭐 공동으로 막 그 뭐 도란도 치우고 몸에 뭐 몸도 막 밭도 막 이루고 막 이런 것도 생각나는데 혹시 그런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까? 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 새벽종이 울렸네 그 새마을 노래하고 그다음에 마을 청소했던 기억. 그 다음에 또 나무도 심었던 기억이 이렇게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초가집, 그때는 이제 초가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 댁하고 저희 집하고 이제 초가집을 이제 개량하는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마을을 좀 닦았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을 어디에 있는 대회에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 성장 도약적인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예. 가천시 새마을 회입니까? 네. 예. 새마을 협회 그 회장이신데 가천을 앞으로 어떻게 그러한 주식들하고 경제하고 접목을 시켜서 가천 시민들이 잘 그러한 주식들을 잘 받들어서 우리 가천시의 발전을 더 많은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잘살기 운동을 했습니다. 잘살기 운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됐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불어 함께 잘살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2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천시에서도 지금 이제 세계 단체가 구성이 돼서 지금 공동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과 같은 그러한 새마을 분회가 중심이 돼서 음식 판매 나오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소득층 어르신들 그다음에 뭐 장애인 분들 그런 분들의 그 생식상도 차려드리고 김장 나누기도 하고 고추장 담그기도 하고 반찬 나누기도 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가천시에서는 앞으로 그 청년들 조직이 이제 YSMU라고 있습니다. 그 조직도 구성을 해서 지금 세 개 단체로 운영되어 있는데 4개 단체로 운영을 해서 더 활발하게 가천시에서도 제2새마을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자 합니다. 가천시가 앞으로 뭐 회장님 덕분에 상당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네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 사례도 보면 아프리카, 어디 그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독립한 그 소수 민족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이 대표적인데 새마을 운동 정신을 우리 한국에 와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서 우리가 장식 때 느끼고 더더욱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새마을 운동 연수원이 분당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외 이제 많은 나라들이
새마을 정신과 그러한 사업들을 이제 배워가려고 이제 지금 계속 많이 이렇게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해외 사업이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코이카를 통해서 지금 활발하게 사업을 이제 펼쳐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 해외 그런 사업들을 이제 축소하고 지금 없애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어떤 가장 그 제일 국민들이 생각하는 브랜드가 이제 새마을인데, 이 새마을을 전세적으로 많이 펼쳐서 대한민국처럼,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처럼 해외 나라 다른 좀 후진국 그런 나라들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경제 성장을 좀 새마을 정신에 따라서 잘 받아 이제 교육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좀 생각입니다. 아 예. 금방 제가 생각이 난 게, 네, 예. 새마을 정신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텐데. 네, 예. 아, 새마을 정신은 지금 옛날에 이제 전에 새마을 운동할 때는 근면 자조 협동이었습니다. 네. 예, 지금은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 해가지고 실천 덕목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나눔, 봉사, 배려입니다. 네. 예, 요 세 가지 실천 덕목을 더해가지고 지금 그 새마을 정신을 갖고 이제 사업들 펼치고 있는데, 저도 제2새마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어떤 그런 그 새마을의 소개 책자를 보고서, 야, 이거 참 지금 현대에 맞는 참 그런 기본 정신과 실천 덕목이다. 나눔, 봉사, 배려. 봉사보다는 봉사를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나눔을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봉사보다는 새마을에서는 이제 나눔. 아까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이웃 공동체 그런 활동들이 다 이제 먼저 나누고자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봉사는 그 두 번째고요. 그래서 그 제2새마을 운동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신을 가지고서 잘 이끌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요. 네, 예. 우리 시청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네. 바라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 꼭 필요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새마을 운동이 뭐 저도 그랬었지만은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음지에서 묵묵하게 이제 봉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새마을 운동 하냐 이렇게 제가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시민들 분들이 이제 지금도 새마을 운동 하냐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층들은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에서도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은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좀 이러한 새마을 정신을 잘 홍보를 하고, 그래서 시민들도 같이 새마을 운동에, 제2새마을 운동에 많이 참여를 해서 정말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그런 가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가천시 새마을회 김진웅 회장님과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안녕진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